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외교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과 푸틴이 친구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앙숙이었는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또 중국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대한 전 세계의 흐름을 우리나라도 정말 잘 지켜보고 외교에서 제대로 밀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외교라는 게 진짜 밀당이다, 눈치 게임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치에 실패를 하면 잘못 사는 걸로 그칠 수 있지만 외교에 실패를 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과 함께 반미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과 시진핑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나서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데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날을 세웠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늘리기로 하면서 서로 실속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서구에서 촉각을 기울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해법도 지난달 중국이 공개한 계획에서 추가 진척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요, 미국의 드론을 격추를 시켰죠. 근데 이 드론이 정말 아주 목표물을 타격을 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 미국 드론인데 이걸 러시아가 추격해서 파괴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활동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발표했어요. 미국은 세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공군, 해군의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군사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방침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서 푸틴도 올해 안에 중국으로 답방을 한답니다. 중국을 방문한답니다. 시진핑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3차 일대일로 정상 포럼 참석을 위해서 푸틴을 중국에 초청했다. 이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궁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 이제 푸틴 대통령 중국 답방을 확인해 줬다라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자, 경제와 무역은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다. 양국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스파이 풍선을 미국에 띄웠죠.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8월 8일에 했던 이 회의 모습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화염과 분노로 격추시켜버리겠다. 굉장히 센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친구가 되는 이 과정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줘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둘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진핑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뉴스맥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Madman Theory라고 하면서, 자, 상대방이 Madman,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드맨, 미친 사람 이론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론이 있는 거래요. 닉슨 대통령이, 닉슨은 건드리면 안 돼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다. 거기서 매드맨 시어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브라이언 로버슨 박사가 만들어낸 매드맨 Theory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슨 대통령 때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야. 거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외교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미국 약해졌네 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또 미국과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또 다시 손을 맞잡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관련해서 파고 있는 사람이 이 제임스 코머라는 공화당 의원이죠. House Oversight Committee 체어맨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바이든 패밀리에게 3빌리언 달러 이 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트랜스퍼 됐다 라는 은행 레코드까지 다 공화당 의원이 의회에서 보여줬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10 held by age for the big guy 라고 해서 넘어오는 돈의 10%는 big guy에게 간다, 뭐 이런 게 밝혀지고 있고, 이 영수증이나 뱅크 레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걸 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시진핑과 푸틴이 가까워지고 있고 전 세계 외교가 출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렉 켈리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적들은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적들은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발언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요. 자, 중국이 함부로 이 스파이 발룬을 띄우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미국 대통령 패밀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게 공화당 의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밝혀지는 이런 마당에, 자, 여기 흥미로운 여론조사 있습니다. 이게 2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인데요. 미국 국민들 갤럽홀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적이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국이 50%이고요. 러시아가 32%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7%, 이란이 2%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이나 러시아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도 손을 잡고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원래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일부러 늦는 것으로 유명하죠. 상대방의 길을 먼저 죽이고 들어간다 이런 건데, 시진핑 만날 때는 지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초호화,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반미 연대로 뭉친 시진핑 푸틴,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의 안정을 훼손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내놨고요. 이제 중국이 이끄는 미국의 경쟁국들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눈을 돌리나,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이 만났을 때 시진핑이 자, 100년 안에 없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푸틴이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Take care of yourself, dear friend,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석유 결제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면서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 나라의 밀착은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존 컬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죠. 푸틴과 시진핑을 만나면 전략 결혼, 정략 결혼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하그 파트너라는 걸 분명히 한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푸틴이 해임이 되면 중국으로 도망갈 거다, 시진핑과 협상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죠. 자,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만일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체포된다면 중국으로 도망갈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내무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권력을 잃을 경우에 개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중국에 마련된 은신처,
에 갈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송환 금지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푸틴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의 이번 거래는 중국이 푸틴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뜻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러시아는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다시 핵무기 카드를 들어 위협을 했습니다.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르면요, 푸틴이 체포가 되려면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2016년에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협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금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영장 발부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발을 딛는 ICC 회원국은 피의자 구금 및 이송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는 8월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는 8월에 브릭스,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공 5개국 협의체죠.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친구, 동맹, 적 이 바운더리를 지금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예기치 못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또 여기서 외교에서 밀당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